쌍용 자동차에서 올해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의 금년 생산 계획은 대략 10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에서 일단 이 물량을 넘어선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E3등급이 4,056만 5천원, E5등급이 4,598만 7천원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실구매가가 2천만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준중형 전기 SUV를 내연기관 차량과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짧은 주행 가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란도 이모션은 최고 출력은 190마력 정도이고요. 최대 토크는 36.7kg 포스미터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역시 주행 가는 거리일 텐데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1회 충전으로 대략 30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렉산 스포츠가 괜찮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지난 4일 연식 변경된 렉산 스포츠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차가 2주 만에 3,000대가 넘는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쌍용차에게는 분명 고무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프로더 스타일로 내외관 드레스업된 익스페디션 모델이 계약 물량 중 26%를 차지하며 실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렉산 스포츠에는 향상된 출력을 가진 엔진이 올라갔으며 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는 등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상품성을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에 올해에도 쌍용을 지탱하는 대표 모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J200도 나오게 되죠. 쌍용차에서는 토레스라는 이름을 이 차에 부여할 듯 한데요. 저를 포함해서 J200이 무쇠가 되길 바라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쌍용차가 마니아만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부디 토레스라는 이름이 시장에 어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찬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에지스 모터스와 쌍용차가 회사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양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힘을 합해도 모자른데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모아온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의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쌍용차에서는 자꾸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비교적 작은 기업이다 보니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으로서는 자기보다 작은 기업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자 신진 세력과 기존 세력 간 쟁투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밀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한심해 보인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잡고 회생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판인데 쟁투라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이런 꼴을 보려고 올류 렉스턴을 구매했나 이런 회의감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쌍용차의 비협조적 태도에 좀 실망을 했고요.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계약을 했고 운영자금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건 제 3자의 시선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조속히 갈등이 봉합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